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느 길을 걷나요? 오늘은 고흥 미르마루길 탐방로 트레킹 왔습니다. 주차는 어디에 해야 되나요? 주차는 우주발사전망대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되고요. 우주발사전망대 좌측편 입구에서 미르마루 탐방로길을 시작합니다. 우주발사전망대는 안 올라가나요? 우주발사전망대는 트레킹 원점이기 후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먼저 고흥 우주발사전망대에서 출발하여 용암마을까지 조성된 용바위 하늘길이며 미르마루길 탐방로를 왕복 원점회기로 걸어보겠습니다. 미르마루길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미르마루길 용의 수누리 말인 미루와 하늘의 수누리 말인 마루를 합친 명칭으로요. 다도해 수려한 경관 민나로 발사 광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우주 발사 전망대, 용바위와 사자바위에 얽힌 전설 등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고흥군의 생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명품 탐방로입니다. 계속 내리막길인데요? 초입은 가파른 내리막길의 연속입니다. 아따! 돌아올 때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몽돌의 변입구에서 사자바위를 정면에서 보기 위해 우트라여 사자바위로 향합니다. 저 바위가 사자바위라고요? 네,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자를 닮았다고 해서 사자바위라고 하는데 어찌 좀 닮았나요? 마을 사람들은 큰일을 치르기 전 이곳에 들러 사자바위를 만지면서 안정과 풍요를 기원했다고 하는데요. 사자 이빨을 만지고 소원을 빌면 애군을 물리치고 재물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합니다. 저도 소원 하나 빌었는데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여기는 무슨 해변인데 돌들이 동글동글한 모습입니다. 몽돌 해변입니다. 안에 눈물이 동글동글한 몽돌로 변해 햇빛이 비칠 때마다 더욱 더 빛이 난다고 하는 몽돌 해변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미르마루길은 남파란길 66코스와 겹치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음 코스는요? 사자바위 포토존에서 쉬다가 용굴로 진행합니다. 아따! 정말로 미르마루길은 바람소리, 파도소리 들으며 걷기 좋은 길이네요. 용굴은 갈림길에서 90m를 내려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바다 풍경과 멋지게 어우러진 용굴 전망대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참말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쉽네요. 용굴은 승천하지 못한 용이 용굴로 들어가 나오지 못했는데 비 오는 날 용굴에서 분노에 가득 찬 용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드디어 미르 전망대에 도착했는데요. 미르 전망대는 80m 해안절 벽 위에 설치된 전망대로 발 아래 투명 유리를 통해 바다를 걷는 듯한 아찔함과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전망대로 참말로 어금이 저리구만이. 미르 전망대는 용 두 마리가 승천하기 위해 싸우는 장면과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용바위와 그 뒤로 여수의 섬낭도와 사도 등이 펼쳐져 있습니다. 잠깐! 아래 해안절벽의 바다를 바라보면 돌이 된 망부석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나무가지 사이로 저 멀리 우주발사전망대와 고흥의 바다를 바라본 게 정말로 멋지구만요. 잘 조성된 데크길을 따라 용바위로 오르는 계단을 오릅니다. 여기는 뭐하는 곳이에요? 집트랙인데요. 고흥 집트랙은 우주발사전망대에서 용바위까지 바다 위를 날아가는 코스인데요.
그런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공사가 중단된 지 오래된 듯합니다. 저기 용이 보이는데요. 용조형물에 도착했는데요. 용조형물은 영험한 기운이 둘러싸고 있어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며 입시 철에는 자녀들의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 부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나요? 용바위에서 계단을 따라 용암마을로 내려갑니다. 여기 이상한 바위가 있는데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용머리 형상을 하고 있는 신기한 용도암입니다. 용도암은 여름철 태풍이 올라오거나 해일이 닥치려고 하면 용이 운다고 하는데 이 소리는 노을성 파도가 용굴에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로 마을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재난에 대비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볼거리가 있나요? 네, 용바위는 꼭 보고 가야 합니다. 용바위는 싸움에서 이긴 용이 용바위를 밟아 침삼아 승천하였는데 수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용이 바위를 기어오르는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주발사 전망대까지 어떻게 가야 해요? 용암마을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요. 버스를 이용해서 우주발사 전망대로 돌아갈 수 있지만 버스를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해서 미르마루길의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 만끽하면서 원점회귀 합니다. 신난다. 이제 우주발사 전망대에 올라가 볼 수 있겠는데요. 전망대에 올라 보니까 전망대 바닥은 회전하는 전망 턴테이블로 360도 주변이 풍경을 조망할 수 있고요. 전망대에서 바라본 여수시 방향의 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낭도, 백야도, 상화도, 하화도, 개도, 금호도, 남열의 수욕장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용의 기운을 듬뿍 받을 수 있는 미르마루길 탐방로 너무나 힐링의 길이었고요. 우주 발사 전망대에서는 고흥에서 여수까지 이어지는 연륙교까지 한눈에 들어오니까요. 꼭 올라가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